정답은 4번 다방 함께하는 AS 팀 배틀 이어서 팀플전 3대 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끝을 모르는 이런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팀 김태웅이 박수범 선수의 활약에 의해서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만 두 번째 세트는 박성균이 또 이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트 스코어 1대1에서 과연 이 박성균 선수 팀이 뒤집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유영진 선수 적으로 추격하고 박성균 선수 테란이에요. 예, 다시 한번 또 에이스 간의 그런 맞대결이 성사된 거고 과연 이 팀플레이에서 어떤 팀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그런 전황이 네. 자 이게 가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기 최우선 선수 오늘 적으로 추격합니다. 네, 최우선 적입니다. 최우선 적우와 김태용 선수의 프로토스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팀의 가장 큰 약점은 아무래도 팀워크이겠죠. 네, 팀워크예요. 팀워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그 선수들 간의 매치이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어떤 그 팀 간의 어떤 그 조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선수들이 어떤 그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지금은 갖고 계시거든요. 예. 하반년 스코어에서 팀워크가 상당히 낮았어요. 팀워크 점수가 정확히 40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40점이라는 건 정말 거의 뭐 최악이라는 거거든요. 예, 10번 예. 경기하면 6번 싸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네. 하반년 스코어예요. 네. 그 40%도 싸우다 보면은 정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한 스코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과연 어떤 능력치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네. 오늘 정말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 김태경 선수 잡아냈으나 참 꼼꼼한 선수예요. 예, 그런 꼼꼼함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고 이제 다시 한번 팀플레이에서도 계속 보여줘야만 하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저 여기 최우선 선수와 김태경 선수는 대화가 없어요. 네, 예, 대화가 없죠. 어떻게든 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서로 함께 가야 됩니다. 예, 뭐 서로 간에 경기 전에 이제 경기 준비를 하면서 대화가 있으려면은 팀워크 점프에서 팀워크 점프에서 최소한 한 60점 이상은 돼야 예, 서로 간에 대화를 해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예, 많이 밝혀졌는데 네. 40점대의 어떤 팀워크를 갖고 있는 팀이라면은 사실 경기 시작 전에도 경기 중에도 경기 후에도 대화가 없겠죠. 네. 뭐 나름 뭐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요? 상당히, 예, 그런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 정도고요. 예, 자기 자신을 믿어서 네.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본다면 그렇죠.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김태용 선수의 머릿속에는 그런 그 생각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2대1이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누구보다 건강한 어떤 그 체력을 자랑하는 또 테란 아니겠습니까? 유영진 선수. 예, 건강 테란에서 이 팀플에서는 네. 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의 어떤 그 추종족을 버리고 이제 플레이하는 선수가 두 선수나 있는 만큼 최우선 선수와 이제 유영진 선수의 저그 대결도 굉장히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타이밍에 이제 선수들이 전부 다 게임창에 좀 들어왔고 자 게임에도 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저희 경기 바로 좀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2대 이번 시즌은 유독이 팀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이 김태경 선수 팀플레이에서도 좀 대단한 활약을 했던 선수인 만큼 이번 경기 기대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탄 대결의 시작 됐습니다. 색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영진 선수가 보라색이고요. 유영진 선수와 박성균 선수가 노란색 그리고 최우선 선수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비수 김태용 선수가 주황색입니다. 자,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테란이 박성균 선수예요. 박성균 선수는 지금 9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유영진 저그는 1시입니다. 그래서 위쪽이 박성균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균과 유영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6시 김태경 선수의 지금 위치고요. 네. 그리고 7시 저그 파란색이 최우선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은 일단은 김태경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6시와 7시에 지금 위치를 해가면서 예. 조금 더 이제 기본 유닛들 나왔을 때 위쪽으로 전진시켰을 때 모두 다 수비가 가능한 이런 구역이 있고요. 그렇죠. 붙어 있는 걸로 좀 봤어. 오, 여기 넘어서 선글라스에 지금 마스크까지. 네. 최근에 그 유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 마스크가 요즘에는 머스트해브 아이템 아닙니까? 오, 예. 서플보다 지금 배럭을 먼저 지었죠. 네. 8배럭으로 시작을 했고.
베럭스 먼저 올리고 있는 모습 박성균 선수고 예. 스포링컬 예, 서로 그 종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시작이거든요. 네. 보통 좀 좀 수비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예. 예. 다방 경기 너무 재밌어요. 방 네. 찾는 거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방 네. 최고야. 아까 끝났어요. 타이밍이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요. 아까 그러니까요. 그 다방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저희가 선물이 나간 이후에 네. 예, 많은 분들이 선수에 대한 응원보다도 예. 예, 다방에 대한 응원이 많은데 기본은 선수입니다. 네, 기본은 선수 얘기와 다방 얘기가 적절히 네. 섞여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았을 경우 바로 현장에서 예.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네. 네, 상대방의 의도 다 파악을 했죠. 네, 네. BSB로 시작한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네. 그만큼 초반에 강력할 수 있는 저그 프로토 조합을 빠른 베럭스를 통해서 상대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쪽은 해처리를 먼저 올렸고요. 예, 트윈 해처리에다가 스포닝풀을 늦게 올리고 바로까지 일단은 좀 생각을 하는 조금 늦게 정글링이 튀어나오는 이런 빌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8베럭 출발을 한 투컬러의 데미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저그를 늦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언제든지 지금은 박성균 선수가 유영진 선수가 6시로 갈지 아니면은 저그 쪽으로 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와, 8세! 아까 승리의 주요 1세트 승리한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감독입니다. 예, 이 선수 감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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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그 용병술이 좋아요. 용병술이 좋고 선수 기용 잘해요. 네. 그렇죠. 예. 오늘 99% 못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뭐 LG 결정전에 그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예. 자, 벙커를 짓게 되면은 또 이 합류 지점 자체를 예. 네. 버플과 네. 요 예. 지역을 막아 놓으면서 일단은 그 투 컬러를 6시로 가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기본 병력을 쌓아가면서 적그가 구원을 올 때까지 최대한 신경을 지금 쓰거나 아니면 적그가 지금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네, 통과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 공세가 되기 전에 눈치 자체를 잘 봤는데 와 빠른 움직임 역시나 저그 자 발업 자체가 빨랐죠? 네 스포닝이어서 예 이게 따로 죽으면 안 되는 상황 자 베럭스까지 건설했습니다 네, 네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와야 돼요 이제 막기 위해서 내려온 박성민 선수고 네. 양쪽으로 여기서 싸우는데 예, 여기서는 머린이 중심을 잡고 있고 머린이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글링이 앞서서 맷집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머린이 이렇게 저글링들이 백업만 해주면 정말 강력한 초반 유닛인데 네. 저글링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저글링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여기 도가야 도가야 질럿 도가야 자 질럿들 녹았고 머린은 계속 살아있고요 네 이거 막혀요 네 자 입군 일봉에다가 지금은 질럿과 더불어서 일꾼까지 나와서 저 위치가 잡히게 되면은 진짜 미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지금 판단을 했죠. 네. 승부를 보자. 그렇죠. 프로까지 동원했으면은 빨리 베럭스 깼습니다. 자, 네, 깨요. 자 질럿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저글링들이 동원이 됐을 때, 네, 일꾼까지 지금 비벼주면서 자 이번에 승부를 걸고 있거든요. 네, 저글링 양은 최우선 선수를 트윈을 했기 때문에 예. 자 일꾼과 저글링으로 밀어냈습니다. 와 위쪽은 최우선 뚫었어요. 예, 역시 김태경 선수의 그 판단력이 빛났습니다. 네, 프로까지 동원하면서 밀어냈거든요. 네, 자 계속 푸시하자 일단 상대 베럭스가 바깥쪽에 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점령을 했을 때 머리 숫자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베럭스 자 이 지역으로 투컬러 여기 점령당하면은 병력 네. 생산이 안 돼요 자 질럿만 뛰어버리고 저글링을 뒤로 갔어요 지금 네 지금 에너지 나오는 거 하나 끌어내야 되는데요 네. 그 해초리를 먼저 그 늘린 쪽이 이제는 그 저글링 입자를 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 머린들이 저글링 뒤에서야만 정말 강력한 유닛인데 지금은 녹죠 네, 복수합니까? 결국은 트윈 해처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기절한 상으로도 그리고 이제 저글링 양으로도 압도하는 상황이고 결국 베럭스 없는 쪽으로 질럿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여기서 싸움. 여기는 저글링끼리 싸움인데요. 네, 양에서도 최우선이 많아요. 예, 최우선이 많습니다. 양에서도 추가 질럿 나오면서 지금 양쪽으로 질럿 두 개 붙이고 나머지 일꾼 정리. 제재. 김태경 입구까지 동원해서 이 입구 쪽을 뚫어내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냈습니다. 네. 거기다인 들어가는 이 자 그 최우선 선수의 저글링까지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제 베럭스를 건설을 해서 입구 쪽 좁은 구역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6시 쪽에 있는 병력들을 갉아먹으면서 경기를 좀 끝낼 작정이었었는데 김태구 선수가 질럿을 어느 정도 잃었을 때 포로까지 동원해서 한 차례 더 강하게 뚫었다라는 거 예, 요 판단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방 팀 배틀에서 팀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거의 밀봉이 되는 상태에서는
스콜러기를 막기 힘든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김태경 선수의 그런 과감한 판단 빛났습니다. 그렇죠. 입구까지 동원하면서 그 입구 쪽을 뚫어내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번 경기 김태경 선수 최우선 조합이 승리를 따내면서 현재 스코어는 김태경 팀이 2-1로 앞서 나갑니다. 이제 네 번째 대결 유영진과 최우선 선수의 그 태태전 경기 상당히 중요한데 최우선 선수의 1승만 추가해준다면 여기서 마치기를 찍고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두 종종으로 2승씩만 거둬주면은 뭐 이기는 거죠 팀이. 네, 타방과 함께하는 AS의 팀 배틀. 잠시 후 저희는 아웃사이더 대 패션인은 테란 대 테란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